안녕하세요. 요거는 인디자인인데요. 요즘 내가 인디자인에 대해서 계속 올리는 이유는 지금 관련 서적을 집필하기 때문이고요. 어도비 인디자인, 어도비 포토샵, 그 다음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이게 같은 어도비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도비 프리미어는 이제 동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거는 뭐 조금 틀려요. 그러나 인디자인, 포토샵, 일러스트는 거의 뭐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슷하지만 틀려요. 포토샵은 이거 레스터 이미지라고 그래가지고 도트 이미지, 도트 퍼 인치당 몇 개의 점이 있는 정도의 해상도를 표현하느냐, 이게 레스터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건 인디자인이고요. 인디자인하고 일러스트는 벡터 이미지라 글씨를 확대를 해도 깨지지도 않고 깨알같이 작은 글씨도 깨끗하게 인쇄가 되고, 그런 장점이 있으면서 서로 간의 프로그램의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은 일러스트나 인디자인에서 편집을 못해요. 불러올 수는 있지만. 그래서 포토샵은 다시 말하면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막 화려한 효과를 주는 것은 포토샵에서 해야 되고요. 인디자인하고 일러스트는 포토샵과 달리 이 그래픽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로고나 마크, 심볼, 인체 드로잉 이런 데는 유리하지만 사진 편집은 안 되기 때문에 사진 편집은 포토샵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인디자인하고 일러스트는 요 색상을 포토샵만 써본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인디자인하고 일러스트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 도형을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색깔을 뭐 줬다고 합시다. 여기 색깔을 줬다 하더라도 이게 여기 요 부분 여기를 클릭하면은 여기 이렇게 이게 초기화가 돼 버려요. 여기서 이게 면의 색은 없음. 이게 포토샵 같으면은 이건 전경색, 이건 배경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포토샵은. 그런데 인디자인이나 일러스트는 요거를 클릭하면 면의 색은 없음, 선의 색은 있고 검정색으로 초기화가 돼요. 그리고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또 반대로 됩니다. 그건 포토샵도 똑같아요. 전경색과 배경색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요것이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가 바뀌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요거를 여기를 클릭하면은 바뀌었죠?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컨테이너가 바뀌었고, 지금은 이게 이제 이 포토샵에서는 이미지 그러는데, 인디자인이나 일러스트에서는 이걸 이미지라고 부르지 않고 개체, 오브젝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개체, 오브젝트니까 여기를 누른 거고요. 여기 이번에 글씨를 선택하면 이제 글씨는 글씨니까 이거하고 또 틀려요. 여기를 눌러야 이게 적용이 돼요, 여기가.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요 색깔은 있고 요 색깔은 없잖아요. 요렇게 해버리면 이제 반대가 된다고, 요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색상은 뭐 바꿀 수도 있죠. 다른 색으로 하든지 뭐 바꿀 수도 있지만, 요거 클릭하면 초기화가 되고, 요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반대가 되고, 그게 요 역할이면, 요거 컨테이너. 여기, 그러니까 이 여기 보고 안 하고 여기 보고 해도 된다. 여기 보고 해도 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요거 누르면 없음이에요. 자, 요걸 지금은 검정색이 됐죠? 요걸 하면 없음입니다, 색깔이.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지금 이 책에서 요 부분을 설명하는 단계인데요. 이게 이제 책에다 글로, 지금 내가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책에다 글로 쓰려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